라디오스 온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태국에서 두 번째 레벨 컨텐츠가 뭐냐면요, 태국에는 진거미새우라는 녀석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한국 진거미새우를 잡아서 먹었었는데 우리나라 진거미새우는 솔직히 다 커봤자 요 손바닥보다 좀 더 작거든요. 근데 태국에 있는 진거미새우들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식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녀석을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바로 한번 가서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은혜랑 같이 가요. 렛츠 오. 자, 여러분 지금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새우 낚시를 할 수도 있고 잡은 걸로도 요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랑 한번 그렇게 먹어볼게요. 우와, 이거 봐, 아무도 없어. 재밌겠지? 여러분 여기 안에 새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여기 좋다. 오, 밑에 새우 있어. 우와, 이거 미쳤는데 크기? 해루질 하고 싶어. 이렇게 미끼를 준비해 주시고 1 hour how much? 1kg에 4만원. 비싸네. 오케이. 낚시하는 거를 더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야, 이거 아무도 없어서 은혜야, 다 우리 거야. 아, 찌낚싯대네. 아, 어떡해. 저거를 빠뜨렸어요. 오, 가라앉는다. 아, there, there. I'm sorry. Thank you. 진짜. 너 창피해? 나도 장비. 아, 이렇게 미끼를 걸고. 자, 이렇게 딱 하면은 저기 보이는 찌가 들어가면은 얘를 낚으면 됩니다. 이게 보면서 할 수 있네. 그냥 앞팽이 내한테 떨궈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Can we change the seat? There. Thank you. 절로 가가지고 해보자. 은혜, 여기 깔렸어. 자, 여러분 쟤 진짜 커요. 쟤 한번 해볼게요. 멍다. 아, 까비. 저 밑에 한 놈 있거든요. 저 놈한테 한번 해볼게요. 오, 지금 물고 들어왔어요. 얘네들을 잡으려면은 확실히 딱 입에 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걸렸나? 걸려라. 아, 지금 손에 짚고 있어. 여기서 먹어. 와, 쉽지 않네. 애들이 물고기가 아니라 갑각류여가지고 잘 안 걸려요. 여기 많은데, 은혜야? 얘네 안 물어? 한번 물었어? 이게 미끼가 바닥에 안 가라앉아가지고.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와, 은혜야, 너 잡았어? 와, 대박이다. 진짜 크다. 여러분, 은혜가 한 마리 잡았거든요. 야, 너. 우와, 여러분 크기 보세요. 우와, 엄청 크다. 아, 땡큐. 이거 다시 걸면 돼. 우와, 사이즈 보이시죠? 이게 우리나라 진검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게 민물새우라고? 가지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한국말이 나와버렸네. 아, 살림망에 이렇게 넣어놓는구나. 우와, 은혜야 너 잘한다. 저거 물었다. 내 거 물었다. 오케이. 우와. 오야. 와, 너 바늘 뺄 수 있어? 야, 조심해. 아, 이렇게 접어가지고 잡는구나. 그리고 바늘 빼고. 아, 땡큐. 와, 이 집게가 여러분 엄청 아프거든요. 한국 거도 굉장히 아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 해가지고 살림망에 딱 넣어. 와, 야, 너 재밌어? 내 것도 꼈어? 와, 낚시꾼 나댔는데? 자, 여기서 음료 같은 것도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야, 여기 진짜 좋다. 나는 얘 앞에 진짜 크거든? 오, 물었다. 갑각류는 저번에 미국 가서 크레이피쉬 낚시로 한번 해봤을 때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 자,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채는. 아, 야, 이거 재밌다. 야, 은혜야, 대결할래? 그래? 우리 지금 1대1이야. 알지? 자, 여러분, 은혜랑 대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약간 일본 같다, 이렇게. 그러네. 여러분, 여기 진짜 예뻐요. 뭐 광고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찾아보고 좋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좋다, 여기. 뭐 새우 입질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짜 많아. 일로 와. 여러분 여기 애들 다 물려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입에 넣어. 지금 들어갔어요. 끌고 들어갔어. 아싸, 은혜야. 먹고 있어. 끝까지 입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제발. 자, 여기서 은근히 팍 채면 안 되더라고. 얘네는 살살 채야 되더라고. 입에 넣었을 거야 지금. 살살 이렇게 살살. 그렇지. 에이. 넌 나한테 안 돼. 와, 여러분 진짜 사이즈 미쳤습니다. 발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게 새우예요. 진검이 새우. 미쳤어요. 오오오오. 네, 은혜야, 내가 할게. 이거 물리면 아프고. 이거를. 됐어. 앞에 뒤르고, 네. 뒤로 누르고, 아, 이렇게 뒤로 접어버리는구나. 아, 그리고, 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우와, 진짜 크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어. 너무 흥분된다, 이거. 2대1. 나 이제 알았어. 자, 그럼 여기에 미끼 딱 이렇게 껴줄게요. 자, 이렇게 작게 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왜 내 껐어 자꾸. 뭐야, 견제하는 거? 아, 좀 해봐 좀. 야, 아직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너는 막 저기 막 돌아다니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은혜야. 포인트 이동을 해야 돼. 다른 데 한번 갔다 와볼게, 은혜야. 너 거기 계속 그 자리 지켜. 먹어. 야, 입에 갖다 주는데도 안 먹는다. 얘 큰 애들은 배가 부른가 봐요. 아니면 아는 거예요. 예. 뭐야? 잡았어? 응. 와, 오, 크다, 야.
혼자 예 이러고 있네. 눌렀어? 그리고? 내가 할게. 오, 너 해봐 해봐. 오, 오. 뒤로 팔을 꺾어도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 얘네 다리는 괜찮아. 아니야. 야, 이러면 진짜 새우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야, 너 장난 아니다. 안 찔리게 조심해. 오, 야, 얘 사이즈 크지? 진짜 큰데. 2대 2야? 어. 어, 무서워. 들어가라. 아, 못 넣겠어. 너 나. 그렇지. 예. 오, 너 잘한다. 얘 아직 미끼가 남아있지. 미끼 됐다. 야, 너 진짜 끈질기다, 은혜야. 여기가 노다지거든요? 애들은 작아, 근데. 예. 뭐야? 오. 와! 집게만 가져왔네. 미안해. 와, 아깝다. 진짜 큰데. 예! 예! 은혜야, 3대2다, 3대2. 와, 은혜야, 너 근데 진짜 큰 놈이었다, 이거, 맞지? 그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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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여러분, 이게 이 녀석이 2거든요? 여기 가운데가 2인데, 진짜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3대2. 넣어버려. 빨리 들어, 이거 하게. 은혜야, 절로 한번 가. 저기, 너가 딱 봐도 지금 모여있잖아. 절로 한번 가서 하라니까. 걔는 어쩌면서, 걔는 어떻게. 얘는 큰 거니까. 아, 얘 2.2로 하자, 그러면. 3대2.2. 아까 그 녀석을 잡아주겠어. 와, 은혜야, 너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지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유들이 없다. 아, 미안. 은혜야, 나 원장 할게. 저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야, 여기 쟤 진짜 커요, 여러분. 우와, 저런 거 진짜 한국에 있으면 미치는데. 그렇지. 하나 왔다. 너 배고프지? 그렇지. 잡고 입에 넣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어, 뭐야? 아니, 여기 있잖아, 리칠르키야. 얘네가 큰 집게로 잡아서 자기 입으로 갖다 넣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아니, 둘이 싸우지 마. 그렇지. 그렇게 먹어. 그렇지. 자, 작은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손을 살 뒤로 빼서 낚싯대 끝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가 풀려야 돼. 걷어도 되나? 걷어볼까요? 자, 천천히. 그렇지! 와. 이야, 제일 크다. 얘 진짜 크지? 내 다리만큼은 아닐걸? 비싼데? 아니야. 아, 너가 잡은 게 훨씬 크긴 하네. 얘 진짜 크지? 아니? 근데 얘 진짜 먹성 좋았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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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개 무섭다 진짜. 내가 얘 만지잖아. 이거 계속 집게 왔다 갔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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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바닥에 내려. 아, 오빠 땀 나네. 땀 개나지. 진짜 놀랐어. 자, 여러분 얘가 이름만 세우지 엄청 아픕니다. 들어가라. 4대 2.2. 이동하면 새해 은혜야 이제. 그러면은 너 한번 일로 와봐 그냥. 아 싫어 내가. 아 지조 있는 렉기. 여러분 괜찮아요. 전 야비에서 이거 이동하면서 할 거예요. 여기는 애들이 먹성이 좋아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입으로 가 갔어. 입으로 가 갔어. 야야야 너는 위에서 나대지 마. 이따 잡아줄게 기다려. 살살 당겨볼게요. 오케이 걸렸다. 이야. 은혜야 제일 크다. 너 그만해. 아 너는 한 달에서 해야지. 여기 사람 많았으면 한 달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맞아 사람 없잖아. 잡지도 못하면서. 오오오얘 진짜 세. 이거 손에 꼈잖아. 내가 잡았어. 야야야 어떻게. 아 이거 너 뽀박한 거야? 어. 오 오빠 풀릴 거 같아. 오 아니야 아니야 안 풀린다. 됐다. 어때? 안... 인정하자, 내가. 아니야. 아니야. 뒤로 가. 은혜야, 저기가 아, 바로 물어. 진짜 저길로 가. 한 번만. 재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은혜야, 자존심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괜찮아. 아, 어차피 여기서 잡는 만큼 키로수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 먹을 것 같아. 먹을 것 같아? 어, 아니, 가만히 있는데? 도망갔어. 그러면 아예 절로 옮겨? 자, 여러분, 은혜가 드디어 말 듣고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잡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고. 아니지. 아니야. 은혜가 그래도 좀 더 재미를 느꼈으면 해가지고, 은혜야, 거기에 짐을 두고 일로 와. 난 여기서 던져도 잡을 수 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해봐, 해봐. 여기 애들 진짜 입질 좋다. 오, 얘 벌써 먹으려고 지금. 어, 먹었다. 은혜야, 너 거 먹고 있어? 그니까. 기다리는 거야? 오, 했어, 했어. 어.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힘 센 놈 있네. 진짜 커. 이야. 와. 이야. 무서워. 얘 짝이야. 오, 그러네. 맞지. 야, 짝 찾았다. 그럼 세 마리 된 거네. 3.2마리가 아니지. 아니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때? 오길 잘했지? 아니, 똑같은데. 지조 있는 정형이.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난간에 건너갈 렉기 하나 있거든요. 얘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뭐? 여보. 그렇지. 왜? 뭐야, 또 잡았어? 이야, 아, 자리 괜히 날려줬다. 자, 여기 밑에 개 큰 한 마리 있어. 자, 자, 자. 그렇지. 반응 왔어, 반응 왔어, 반응 왔어, 반응 왔어, 반응 왔어. 자, 입에 들어갔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바늘이 입에 쳐 들어가가지고 아주 쳐 괴로워할 때까지. 살짝 기다린 다음 살살 올려볼게요.
그 얘네가 지가 뒤로 빼요. 그렇죠. 이러면서 걸리는 거야. 그렇지. 예. 어때 그냥? 우와 얘 진짜 크지? 무섭다. 너 갈 거야? 너희 잘해? 조심해. 뜯어버섯. 오. 와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어떻게 이게 민물에 진검이새우가 살지? 그리고 진짜 더 흥분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사는 진검이새우랑 똑같은 게 이렇게 커버리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꺼져버려서 우리나라도 양식 돼가지고 이런 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얼마나 더 할 거야? 이제 한 마리씩만 더 잡을래? 너가 잡아. 나 너가 그만두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아, 시간을 할부다. 12시까지. 오케이 오케이. 10분. 자 여러분 10분 남았거든요. 아유 저 정직하고 착한 내끼. 잡아 잡아. 네, 잡아. 우리 그러면 정정당당한 대결을 벌치자. 앉아서. 앉아서 다 무효하고 여기서 잡으면은 이긴 거야. 어때? 너한테 화끈하지? 근데 잡았는데 큰 사람. 그냥 보면 안 돼 지금 앉아. 알았어 알았어. 얘 또 캐스팅도 실력이라고. 야 아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 여기서 그냥 감으로? 야 너는 왜 보고 해? 개어이 없네 나 안 봤어?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아니 나 저기 벽에 걸릴까 봐. 야 내가 너 거 물었다. 찌 내려가잖아. 아 쟤 작단 말이야. 작은 애도 잡아야지 어떻게 해. 아이고 작다. 아이고 작다. 야 오 등치는 크네. 집게가 작네. 야 등치 개 큰데? 집게가 왜 귀여? 이거 크기로 하는 거야? 아니면은 너가 이긴 거야? 크기로 내가 이겼어. 야야 나도 뭐 가져간다. 바로 대결해보자. 그냥 아직 풀지 마봐. 아 그러면 저 바로 가져갔거든요 애들. 와 팔팔한 거 봐. 비슷할 거 같은데 봐봐. 아니야 내가 훨씬 커. 자 여러분 이게 제 거. 아 제가 졌어요. 져줘야죠 여러분. 신혼여행인데. 야 너 좋겠다 이겨가지고. 앙냥냥냥. 세레머니야? 아 나 배고파 이제. 이제 먹자. 자 은혜 거. 잠깐만 이거 앞에 다리 좀 치워볼래.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빼는구나 아예.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잡은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러분 이게 저희가 잡은 겁니다. 보이시죠? 이야 이거 사이즈들이 이런 새우 한국에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12마리 12. 아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요리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배고프지? 아 먹으러 가자. Excuse me. 아 저기서 메뉴판을 가져다 주시는구나. 아 바베큐. 네 바베큐. 이게 1000바트. 그리고 딴 거는 그냥 시킬 수 있는 건가 봐. 뭐 먹을래 은혜야? 똠얌. 아 은혜가 똠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거 1000바트짜리 하나 먹을래? This one. 이거 먹을래? 그래? And 이거 하나. 아 우리가 잡은 걸로 진짜 해주는 거구나. 자 여러분 어떻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대화가 안 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저희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 보니까 네 분이서 2400바트 나왔다니까 네 분이서 1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거의 우리 둘이서 10만원 나온 거야 지금. 자꾸 똠얌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똠얌 국물 나 못 먹는데. 와 이거 진짜 근데 해루질 해보고 싶다. 와 여러분 여기는 진짜 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거기서 해루질을 왜 복권카. 진짜 하나에 하나였구나. 사진이랑 다르구나. 사진에 네 개였는데 그래서 반만 줄까 이 말이었나? 아니면 여기에 새우를 넣어줄까? 원래 다른 거야. 아 더 수직해봐. 추리해봐. 아니면 두 개는 새우고 원래대로 두 개는 다른 뭐 돼지고기 넣어줄까? 은혜님의 두 번째 추측이 나왔습니다. 뭐죠? 스프링 로에는 은혜가 잡은 새우가 아니야. 아 우리 새우가 안 들어가? 근데 똠냥에는 너네가 새우가 들어가. 그래서 똠냥을 계속 갈구하신 거구나. 그래서 왜 바베큐만 먹어? 똠냥도 같이 먹어야지. 맞는 거 같은데?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한 거지. 근데 나중에 가격 봤는데 막 2500바트 이렇게 나오면 어쩔 거야? 뭐야 이거. 왔다 왔다 그냥. 오 12마리야? 세보자 우리가 잡은 거 먹으면서 세보자. 내가 너 먼저 먹어봐. 세고 있어 이렇게. 10마리야? 보통 이렇게 2마리인가 봐. 어? 근데 꼬리가 작네. 먹어봐 내가 먼저. 야 이거 뭐야? 와사비 같은데? 고수일 거 같아. 아 고수일 거 같다. 너 고수라 너 간장 찍어. 내가 고수야? 고수 간장 추룩추룩. 뭔가 많아. 뭐야? 진짜 새우네 그냥? 아 우리가 잡은 새우로 만든 거구나. 아 그래서 12개야? 이게 몇 개 주고 이거 몇 개 주고 하는 거 아니야? 야 김전일 두둥 손괴로 같다. 나도 먹어봐야겠다. 자 여러분 저도 먹어볼게요. 저는 난 또 고수에 찍어야지. 초베르. 우와 이거 어? 약간 꿀 같은 느낌? 맛있어. 맛있어? 뭐야 이거 맛있다고? 수베라. 진짜 잘 어울린다. 스프링 롤이야 처음 먹어본 소스거든요. 진짜 맛있어. 야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먹었던 스프링 롤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아 뜨거워. 얼마나 뜨겁길래? 오우씨 개 뜨겁네. 조심해. 이야 이거 그냥 껍질채로 먹어도 되겠다. 먹어볼래? 아니? 근데 여긴 껍질채로 혹시 먹는 거 아니겠지? 우리가 막 실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여기 물을 봤잖아. 물 그래도 깨끗해?
그래도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다른 낚시터 사진 보니까 더럽던데 여긴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우와. 아니요 여보, 여보. 뭘 먹을래 그런 말투로 해. 그런 건 묻지 마. 이야 이 살 봐라. 맛있어? 응. 민물새우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민물새우. 이건 안 먹어? 그거는 못 먹지 않을까? 원래는 새우 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못 먹어. 뭐, 왜? 내가 한번 먹어볼게. 대가리를? 어 이거 먹는 거야 원래 은혜야. 자 여러분 얘 대가리 깬 거거든요. 투베르. 개 짭짤하다 이거. 소금이구나 겉에. 알았어 알았어. 자 이렇게 은혜랑 커다란 진거미 새우를 잡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커다란 게 아닙니다. 진짜 커다란 진거미 새우가 따로 있대. 어디? 그거를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요. 자 여러분 여기 해산물 시장이 보이죠?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진거미 새우입니다. 와 미쳤어요. 자 여러분 크게 보여드릴게요. 팔뚝만 해요 팔뚝. 저쪽 한번 가보자 은혜야. 자 여러분 여기도 진거미가 있는데 진짜 랍스터야 이거. 제일 큰 놈으로 한 마리 일단 구매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다 돌려봤는데 저기 있는 게 제일 크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저울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Excuse me. 네, 실패했어요. Excuse me. I want to buy this cooking in my home. So just I want to get. Understand? 예, 하셨나 모르겠네. 아, no. 굶어. 아, but I want only one. This one? I want this one. This one. 아, thank you. Thank you. 옆에 영어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자, 이거 하나에 300, 12,000원입니다. 아, 600, 600. 아, thank you. Thank you. 그러면은 24,000원이요. 이게 사실 비싼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왜냐면 가격표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오. 자, 아, very good, very good. 포장 되게 꼼꼼하게 해주신다. 오, 또 한 번 더 사주신다. 네.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자 여러분 이제 요거 들고 가서 제대로 된 크기 한번 이렇게 들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집으로 가자 그냥. 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형 큰 진거미 새우를 사왔습니다. 와 내가 잡았죠. 이거는 사온 거잖아. 은혜랑 잡았던 진거미 새우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거에 비하면은. 근데 마트에 가니까 아까 걔네들의 애기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크기 비교 어때? 손이 록 같아. 근데 내 몸통만 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미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역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대가리는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얘가 딱 보시면은 일반 새우들은 대가리가 꼬리 보다 작은데 얘는 꼬리보다 대가리가 큽니다. 그리고 대가리를 안 먹는 건 너뿐 아니야? 근데 우리 거기서 대가리 먹었잖아. 근데 내장 맛이 쏙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도 꼬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랑 낚시로 잡은 건 바베큐로 먹었었잖아요. 이번에는요 다른 방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리 게 어떻게 할까요 은혜? 하나 둘 셋. 손질하라. 샤워 눈물. 다 엉켰네. 그러면 손질 손질 눈물 손질로 하자. 하나 둘 셋. 손질 손질 눈물 손질. 자신 있게 해라. 자신감 떨어지고 보인다. 자 일단 뭐 이 녀석 손질이라고 할 거는 별거 없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꼬리를 뭐가 있어? 오, 안에 내장. 자,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게 내장이고 이 달랑거리는 게 집게인데 집게가 미친 듯이 길어요. 그지? 집게로 뭐 할 거 없어? 집게로? 디지털 엑스. 야 쉬. 내 거 뺏어가지 마. 디지털 엑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안에 살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랑 집게는 조금 아깝지만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야 같은 거 먹을 때는 소금구이를 해가지고 여기를 잡고 입뿔 있죠? 야 이게 뭐요? 이거 배때기 찔리면 끝이야. 배때기를 왜 찔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거든요? 우와. 오! 야! 오! 롯나 깔끔. 가져갈까? 안 돼. 자 그리고 요게 내장인데 요거를 구워서 먹는데 여기서는 사실 요리할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꼬리만 먹도록 할게요. 귤 아니에요? 우와 미쳤습니다 진짜. 꼬리가 손바닥보다 커요. 우와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열어봐서 야야야 나 같이 꺼내봐서 야야야야 여기에다가 올려가지고 땡 틀렸어. 이번 거 틀렸네. 이랬기 이거 여기에 올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딱 올려줍니다. 올리기 전에 요거 있죠. 그걸 자, 가위로 라삭라삭 해가지고 배를 갈라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너 나가 한국으로 꺼져. 자 여러분 얘는 이 갈기가 있잖아요. 이게 왜 있게 은혜야? 다리니까요. 아니죠. 다리는 아까 여기 다 붙어 있었잖아. 수영하니까. 수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걸어다니니까. 아 얘네 배를 가리려고. 너 오늘 나가리 닥쳐 알겠어? 여기야 배를 가리려고. 갑자기 뇌리 바뀌었네. 그 너잖아. 은혜랑 저랑 썸 탈 때 서로 스타벅스 거기 카페 앉았는데 서로 배 위에 가방 이만한 게 올려져 있어. 근데 서로 보고 웃었어.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 뱃살 맞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얘네가 포란을 합니다. 알을 베가지고 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파랑색 알도 종류마다 색깔이 달라. 주황색. 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빨강색. 오 그렇지 그건 뒤지기 직전. 연두색. 오, 그것도 뒤지기 직전. 금색깔. 오 그건 뒤지기 직전. 자 이 가위로 대부분 있죠. 여기 껍질을 쫙 잘라준 거. 마침 궁금한 거 있어. 일본 우리나라 바다새우 보면은 여기를 똑 따가지고 내장을 빼거든요. 근데 가재는 이 가운데를 떼잖아 알지? 걔는 그래서 가재야 새우야? 그니까 그게 궁금한 거야.
거야. 근데 여기를 뺄 수 있을 만한 게 없어. 그냥 먹어. 네, 알겠습니다. 와이프 말 잘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싸워서 우리 둘 다 같이 울었거든요. 왜 여행 와가지고 오빠 왜 이거 계속 찍어야 돼? 너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알려줘봐. 너는 하는 게 뭐가 있어? 나 혼자 다 하잖아. 삐져가지고 여기 오두커니 혼자 서있고 나는 너 휴지 갖다 주고 나 휴지 갖다 주고 은혜가 휴지 갖다 줬는데 처음이었어요. 내가 항상 은혜 닦아주고 그랬는데 은혜가 휴지를 갖다 주니까 뭔가 괜찮은 쾌감이 있더라고. 뭔 소리야. 너 거기 가만히 애기 마냥 오두커니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 자, 여러분 살을 이렇게 쫙 벌려줄게요. 우와, 어때? 우와. 어떠냐고? 우와라고. 그리고 살을 조금 이렇게 갈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볼까요? 이렇게? 그럼. 우와, 야 이거 육고기가 터 딸린 소리 들리지? 어? 야, 내장이다. 아, 위에 있네. 됐다. 자, 여러분 위에 등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가지는 가운데 꼬리를 잘라서 빼는데 그 꼬리가 이거랑 똑같거든요. 얘는 뾰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새우로 정의를 한 거 맞습니다. 뭔 소리야? 새우예요, 새우.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치즈를 딱 얹을 건데 모짜렐라 치즈. 여기서 이런 거 되게 특이한 거 팔더라고요. 이렇게. 와. 이거 그거 같다. 우와. 편의점에서 파는 스트링 거. 치즈. 자, 그냥 여기서 크게 크게 이렇게 박아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여기 안에 아주 비밀 창고가 있더라고요. 열어봐서. 블랙 페퍼. 그렇죠. 이거 뭐야? 소스. 블랙 페퍼에 소스를 뿌려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바다새우라면 간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짭짤한 바다 염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민물새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의 향을 인조적으로 조금 내줘야 돼요. 와, 이거 새 건데. 이거 뜯으면 유료 아니야? 이거 5천만 원. 얘 하나에 드립 그런 거 누구한테 배운 건데? 너. 맞아요. 같이 뭐 먹었냐? 입냄새. 새우 아까 같이 먹어가지고 새우 비린내가. 아, 근데 있잖아, 너도 나 새우 비린내 나 말만. 근데 새우 비린내가 아니야. 미안한데. 속 안에 썩은 내나. 간이 안 좋은가 봐. 자, 후추 이렇게 쫙 뿌려주고. 사실 여기다가 타지 않게 하려면 기름을 둘러야 되는데 굳이 뭐 기름을 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반숙으로 쳐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어봐서. 들어가봐서. 야, 질이 남았지? 닫아봐서. 알았지? 돌려봐서. 몇 분 돌려? 20분. 20분 돌려봤어. 10분 후에 중간 작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락나락. 자, 그럼 지금 대충 10분 지났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지렸다 지렸어. 치즈 녹고 있고 겉엔 있고 아직 안에는 다 안 익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시 닫아 꺼져. 냄새 좋지, 은혜야? 냄새 좋아. 뭐라고? 냄새 좋아. 너 은둥이들이 너를 왜 좋아하는 줄 아는구나. 냄새 좋아. 무슨 애기 로봇 같아. 냄새 좋아.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톤 오브 열어 꺼내 버섯 옮겨 버섯. 우와, 미쳤지? 우와, 여러분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큰 징검이, 아니 롯나게 큰 징검이 새우 꼬리 오븐 치즈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따. 자, 여러분 한번 비주얼 은혜 인서트 한번 따줘. 두두두. 야야야야. 맛있어? 맛있어? 개 썩은 맛 나줘. 락쳐. 여러분 이게 얼마였냐면 한 마리에 600바트 24,000원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낚시하러 갔을 때 먹은 거보다는 훨씬 싸요. 거기는 뭐 낚시 비용도 있을 거고 요리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진짜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근데 가격대가 솔직히 태국 물가치고는 적진 않아요. 은혜랑 갔을 때 한 52,000원쯤 나왔거든요. 감안하시고 가보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와, 미쳤지? 너 리액션 개찐이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씨. 아, 제발 나 한 번만 줘. 아, 오늘 싸웠잖아. 야, 이씨 미쳤어. 야, 이거 봐. 오늘 싸웠잖아. 엄청 많아 지금. 진짜 이게 한 5분의 1 되려나? 자, 와, 개 미쳤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이거 랍스터인데, 은혜야? 이거 싼 거예요, 여러분. 24,000원 주고 샀잖아요. 우와,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싸요. 근데 내장도 버렸잖아요. 크레이피쉬처럼 내장도 요리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맛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레이피쉬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민물새우라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초베레. 나 근데 치즈를 못 먹거든? 아, 뭐야, 그거 땡이야. 와, 초월. 오늘 싸웠으니까 초롱초롱. 근데 그거 네 입으로 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미안해, 미안해. 은혜 하나 줄게요. 은혜가 지금 미쳤어요. 앞에서 개거품 흘리고 있거든요. 아, 이건 너무 많잖아. 이때를 안 놓치고 개인기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맛일까? 와, 은혜 너 진짜 이거. 아, 개 싫어. 초록초록. 이거 몇 거니까 여기가 막.
같아 이제. 어때? 치즈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치즈가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냥 생이 좋은데? 그냥 생 진검이새우가? 응. 맛은 어때? 숯불 바베큐 아까 그거보다 오븐이 낫지? 칠리 소스랑 찍어 먹고 싶어. 와, 왜 안 사왔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왜냐면 그 판매 직원이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셨거든. 100바트! 100바트! 근데 나는 계속 50바트 주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쫄아가지고 나왔어. 그럼 나 이거 먹어도 돼? 왜? 안에 사실 거의 없어. 알았어. 자 여러분 저 요거랑 치즈랑 해서 먹어볼게요. 자 일단 요거 먼저 초베레. 오. 썩씨야? 사람들이 썩씨 좋아하더라. 썩씨 뭐라고? 하나 둘 셋? 썩은 X발. 근데 그거 알아? 성훈이가 이거 B 처리 안 했어. 왜? 너 나랑 보내려고 했어. 내가 했어. 내가 마무리하면서. 아 진짜? 성훈아 이거 B 처리 해라. 그리고 이거 방송 내보내. 내가 말한 거 은혜 보내려고 하지 마. 은혜 울어 오늘 아침에. 내가 얼마 마음이 아파하는 줄 아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국 신혼여행까지 와가지고 큰 진검이새우를 잡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자연에서 잡는 거를 진짜 많이 알아봤었는데 제가 정보력이 딸려서인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 낚시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거 은혜랑 같이 또 즐길 수 있게 자연에서 잡으면 이렇게 쉽게 못 잡거든요. 자 그렇게 오늘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나중에는 낚시터에 있는 진검이새우 말고 자 요 녀석 있죠. 요 진검이새우 자연에서 유튜브를 접지 않는 이상 꼭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갈 거야 은혜야? 아니 나도 브르님이랑 갈 거야. 빵이요. 아 뭐야. 아 멍이야 멍이야 멍이야. 화해하자 화해.